지금 그 지금 우리 건 몇 개나 나가는 거야 지금? 택배요? 그래요. 제 거는 한 40개, 50개 정도 나가. 남들 거는? 남의 거는 한 8, 90개 정도. 왜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 뭐 파트너들이 파는 게 많아지기도 하고. 파트너 8, 90개. 100개 중에 그러면 우리 거 반절도 안 된다는 얘기냐? 예. 그럼 그거 뭐가 남냐? 아이, 깝깝하네, 진짜. 좀. 그러면 3,000개 중에 우리 게 1,500개도 안 된 게 나는 거야? 이번 달에는 4,000개니까 제 거가 한 1,500개 정도 돼요. 어떡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완전 혼나는 진짜. 왜 또 질질 짜고 그래? 어? 계속 그럼 우리 건 매출 떨어지는 거야? 지난달이랑 이번 달은 좀 많이 줄었죠. 어? 지난달하고 이번 달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보시고 뭐 한 달 매출이 얼마야 도대체? 어? 이번 달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한 사이트만? 아니요, 사이트 전체 다 해가지고. 카드 거는 그럼 얼마야? 파트너 건 7천만 원. 파트너 7천에 우리는 3천밖에 안 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그러면 네 거식이 1억에 파트너 7천 내주고 우리는 3천만 원이면 뭐 먹고 사냐고. 10%나 남아 그러면 들어갈 건 얼마인데 겨우 3... 아휴. 참 환장하네. 그리고 물건 좀 올리고 광고랑 넣고 하려면 옥신하고 집 쪽에 매출이 거의 없어서 아니 너무 그 신경 쓰느라고 네 거는 하나도 안 썼다는 거 아니야. 어? 아, 뭐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이씨. 파트너 거의 많이 팔면 뭐 더냐고. 이거 먹고 있는 게 풀칠도 못 하는 판에 지금 어떻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루철도 아니고 씨.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어. 일단 내 거 먼저 누구 말대로 CEO라면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거든. 너무 정이 많아 와이프가. 뭔 이런 거 그런 거 마음에 들면 누구 말대로 간 쓸개를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고마 울어 이 인간아. 일단 어 씨. 그것이 오고 앉았어 이 씨. 재수없게. 너무 억울한다. 아 너 좋겠다 이 씨 인간아. 휴대폰 전국적으로 X 됐냐? 어? 진짜 막 짜증나고 미치겠더라고. 그걸 그만둔 거야. 내가 얘 미친 짓 했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어? 아버님은 좀 후회되세요? 후회 많이 하지. 일단은 내가 그걸 해야 우리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건사를 하는데 빚잔치를 못 헤어나고 있으니까 뭐 이자 주기도 빠듯한데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였지. 너무. 아니요, 많이 안 남는데요. 아, 누가 위로해주면 더 눈물 나. 아. 어떡해. 아유, 어떡해.
괜찮아요. 아유, 어떡해. 남편이 말만 하면 이제 눈치를 공포스러운 것 같아. 아,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남편은 저한테 전혀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는데 저만 맨날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되게 잘 살고 싶거든요. 좀 예전처럼 남편이 사귈 때처럼 이렇게 절 많이 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그게 어려운가 봐요. 존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말 하니까 좀 보기가 희한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보면서 저도 좀 불편한 게 어쨌든 뭐 일을 마치고 좀 집에 와서 식사할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식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뭐 남편분이 또 특히나 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또 눈치를 보시면서 밥도 뭐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왜 그렇게 남편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걸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저도 나름 되게 당당한 학원 강사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혼자서 그래도 학자금도 갚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할 때 이미 이제 저는 아이를 낳은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육아를 해야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야 되는데 뭐 어디다가 돈을 쓰려면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예. 그러다가 아, 내가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다 싶어서 나도 좀 일을 해볼까 싶었는데 사실 제가 두 살 때부터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까 경력은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버렸고 6년 동안 거의 육아만 한 거라 그래서 아, 내가 애를 키우면서 뭘 해볼 만한 게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던 비누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냥 집에서 애 키우면서 그냥 하나씩 사서 한번 팔아볼까 했던 게 사실은 사업의 시작이어서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는 한 달 매출이 한 1억 9천 정도 됐었고 연매출은 20억. 뭐 직원도 상주 직원만 한 6명 정도. 계속 택배를 몇백 개씩 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월급 밀리니까 직원들도 하나씩 나가고 사실 그때 남편 모르게 사채를 빌려가지고 직원 월급을 이제 감당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고 부으니까 막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해서 남편이 대출 받아서 갚아주고. 그때 이제 재고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서 사실 그중에서 안 팔린 재고는 그냥 다 기부하고 뭐 쓰레기로 버리고 했던 거가 한 3억 정도? 이미 사놓은 물건이니까 다 빚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그 연금 들어놓은 걸 이제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일부러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개인회생 해가지고 또 일부를 갚고 그랬는데도 이제 빚이 계속 안 갚아지니까 퇴직금도 중간에 한번 또 이제
또 빼서 쓰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사실은 퇴사까지 제가 권한 거였는데 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비교적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꽤 많은 부분은 어떻게 돌아간 건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긴 하는데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다니던 아주 안정적인 대기업 굉장히 오래 다니셨잖아요, 회사를요. 네, 30년. 30년을 근데 그 회사를 퇴직을 하는 결정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강력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네. 남편이 왜 그러셨던 거죠? 생각했던 건 3년 정도 걸려서 퇴사를 했어요. 네. 네, 생각만 3년을 한 거예요. 퇴사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 회사에서 처음으로 명퇴를 받았어요. 그때 입사하고 처음이에요. 퇴직금에 위로금에 몇 억 정도 되는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조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제조사들이 여자에 대한 어떤 게 뭐 쉽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화장품을 제조하려고 하셨어요? 네, 제조.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죠. 남편의 퇴직금을 가지고 제조를 직접 해서 팔아보자 라고 저는 퇴사를 권했던 거지 처음에 이유는 그거였어요. 네, 퇴사를 하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빚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3년 동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 네 말대로 그만두고 빚잔치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냐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은 한 3, 4천 정도? 지금 저 월수비 매출이 그런데 그래도 왜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지. 우선은 코로나 때 생겼던 빚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 뭐 원금 이런 것도 나가야 되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빌렸던 그런 대출들 그런 것도 남아있고 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근데 이거를 왜 스탑을 못 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아직도 한 3억 정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면 그 재고를 없애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같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을 좀 모집을 해볼까라고 한 게 이제 파트너 사업자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한 씨는 지금 네, 저,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경영 방식이 태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 위탁 판매 해가지고 남는 거는 박스비 나가고 부담값 빼버리면 별로 남는 거 없어요. 만약에 500원 남는다 그래도. 그리고 혼자서 또 다 그걸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면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고 사실 뭐 없어요, 사업이라고 사업을 오늘도 괜히 구상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오늘도 가서 네, 원래는 사업을 택배 한다고 보기 좀 어렵죠. 하루 종일 택배 싸고 계시는 것 같던데 좀 안타깝던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제가 돌아가는 사이클은 출근하면 송장은 작업을 해주는 분이 있으세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송장 작업을 해놓으면 저는 뽑아서 물건을 찾아서 택배를 싸고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파트너가 이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업무 분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이 상품이 판매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분은 제 업무를 나눠서 해주시고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도움만 주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파트너들 중에서는. 네, 제 도움을 이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정리를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네. 약해갖고 정리를 하라고 하면 못해. 그게 답답한 거지.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받아라, 남편은. 너한테 돈을 투자하든, 일을 도와주든, 매출을 많이 만들어주든 이런 사람들만 받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누구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다 도와주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제 돈까지 더 들여서 물건을 이제 사고 이러는 상황까지 돼버려서 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더 힘들어지니까 남편은 그냥 아예 너는 하지를 말고 차라리 내가 맡아서 사업을 할 테니 너는 본업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쭉 있었던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아내분의 마음 안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남편이 무서우세요? 미안한 게 더 크죠.
뭐 저를 때렸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싸우면 무조건 욕을 해요. 아 근데 욕이 너무 그냥 지나가는 뭐 이런 거는 욕도 아니고요. 개 죽일 뭐 사실은 제가 오빠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딸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빠가 좀 저를 되게 예쁘게 귀하게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남편이 욕을 하면 그냥 막 자존감이 바닥 저 끝에까지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욕을 들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그냥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